32mm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네,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시면 예, 수분이 건조가 되면 네, 머리카락이 쉽게 올라와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끝이 그냥 톡톡톡 올라오죠? 자, 여기서부터 천천히 예, 끄뜸을 들인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자, 지금 제가 수분 조절해서 폴리를 뿌렸더니 예, 약간 지지직거리는데 상관없습니다. 물하고는 또 틀리니까요. 네, 자,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 됐죠? 자, 잡으시고 네, 오, 네, 멋있습니다. 고객님 32mm로 지금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어요. 자, 뒤에 하나 둘 세 개예요. 이제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마지막 네 번째 판넬입니다. 자, 32mm로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를 분사를 했거든요. 수분을 조절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한 바퀴 반 정도에서 딱 붙이고 빗하고 아이롱을 딱 붙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면 이 부분 첫 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모발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예, 하기 위해서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때요? 올라오죠? 네, 이렇게. 자, 32mm로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네요. 자, 다 들어갔어요.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살짝 돌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돌돌돌이에요. 두 번 됐죠? 물을 싹 가리면서 온도도 보시는 거예요.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또 보시고 두 바퀴 자, 됐죠? 이 상태에서 자, 와우, 너무 쉽죠? 네, 자, 32mm로 와인딩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보시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나서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온 모습이에요. 자, 32mm로 시컬펌 했습니다. 어떠세요? 네, 굉장히 예쁘죠?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제가 건조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펼쳐볼게요. 네, 어때요? 예, 시컬펌이었습니다. 예, 또 예쁘게 제가 32mm로 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예쁘게 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열펌킴 모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 고객님 그 매직을 하면서 시컬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모발 정확한 모발 진단과 또 경화된 것도 풀어주기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모발을 보니까 계속해서 염색으로 인한 손상이 굉장히 심한 모발이에요. 거기에 또 뭐랄까 이렇게 약간 경화되어 있고 또 머릿결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피카에 있는 저는 그 전처리 없이 피카의 C3에다 아쿠아프로틴의 세펌프를 넣을 거예요. 자,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C3에다가 네, 빗질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극손상 모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탈색은 아니지만 모발 자체가 예, 계속해서 염색을 해온 모발이랑 예, 많이 손상이 심해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C3로 해서 C3로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처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10분 하고 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와우, 굉장히 많이 늘어지죠? 네, 자, 환원제가 모자른 거예요. 아무리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연화는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미친 연화라고 해서
강곱슬 펌제어 pH 9.5짜리입니다. 예, C1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네, 이렇게 믹스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우리 미친 연화 피카의 요즘 대세죠? 네, 연화는 쉽게 보셔야 돼요. 쉽게 보시고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시간 연화에서 시간 많이 잡아먹으면 어때요? 경쟁력에서 지는 거예요. 예, 아이롱펌 쉽게 연화도 쉽게 예, 하십시오. 네, 1차적으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세요. 그 다음에 pH 9.5짜리 C1 네, 도포하겠습니다. 예, 아까 손상이 있어서 빗질이 잘 안 됐거든요. 자, 어때요? 와우, 막 엄청 반짝반짝거리죠? 네, 끝도 굉장히, 자, 한번 볼까요? 머리가요, 탄탄해졌어요. 네, 이렇게. 네, 어떻게 설명이 안 되지만, 네, 화면이라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이라도.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